이번 시간에는 한자학습 세초와 관련된 글자를 파자풀이법으로 분석하여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머물주, 임금주도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초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꼬리 모양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꼬리 모양과 세초자는 이 글자를 기억해 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한자 사랑만의 풀이법입니다. 이 글자를 분석해 보면 머물주 플러스 머리두자입니다. 이때 머리두자는 사람의 인체를 봤을 때는 가장 높은 부분이죠, 머리가. 그래서 높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초자에 관련해서 머물주 플러스 머리두, 머리두에는 높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면은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한자사랑의 풀이법입니다. 머리두죠. 높이 머물 수 있는 동물은 새다. 이렇게 풀이합니다. 관련된 글자 머물 주자를 보겠습니다. 머물다라는 뜻은 살다, 거주하다는 뜻입니다. 이 글자도 마찬가지로 분해해 보면 사람인 플러스 주인 주자입니다. 사람인 플러스 주인 주자입니다. 한자 사랑만의 풀이법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면 그곳에 머물며 거주하게 된다. 사람이 주인이 되었죠. 그러면 그곳에 머물면서 거주하게 된다. 머물주, 거주할 주가 되겠습니다. 임금주자입니다. 임금주자도 마찬가지로 이 글자를 분해해 보면 임금왕 플러스 불똥주입니다. 여기 위에 점이 되는 불똥주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임금이 불똥, 즉 반짝이는 것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슬을 임금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임금이 불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금주 또는 주인 주자가 됩니다. 보다 많은 자료는 네이버 무료 카페에 검색하시면 되고요. 2007년에 3,500자, 다시 말하면 1급 한자 기준으로 풀이를 완성하였고요. 2012년에는 6,000자 정도를 풀이했습니다. 2018년에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동영상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형문자라고 할 때에는 각골문자에 근거해서 풀이를 하지만 한자사랑은 부수를 최대한 활용하여 파자풀이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2018년형으로요. 각골문자는 2000년 내지 5000년 전의 글자를 풀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 많고, 상형문자는 그 글자의 모양으로 연상을 해서 글자를 떠올려야 되기 때문에 더욱 매치하기는 힘듭니다. 파자법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엄과 혼에 적합하도록 분해하여 재결합하게 되면은 연상작용과 함께 우리들의 두뇌 속에 오래도록 저장 기억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